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잠수교 방향 횡단보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춥진 않으시죠? 괜찮은데 오늘? 그쵸? 안 춥죠? 네, 안 추워요. 대게대 여기까지 오신데 몇 킬로 나와요? 몇 분이요? 몇 킬로? 12킬로? 12킬로? 12.68? 그러면은 12킬로면은 정이 찍고 저 한 80킬로 남았거든요? 그러면 40에서 12 빼면 몇이지? 3... 28? 뭐야? 맞나? 아니 정근 서 어디죠? 정서진? 정서진 찍고 와요. 저 그렇게까지 더 타고 싶지 않은데. 40이니까 12 빼면 28에 그 28 찍고 돌아와서 가갖고 좀 더 타실래요? 네? 전 더 타도 상관없어요. 마지막이니까 올해. 아 맞다, 오늘 올해 마지막이에요. 네, 저도 이제 더 안 타요. 올해 끝. 내일 못 탈 것 같은데 누나서. 무릎은 괜찮으세요? 다 났어요. 타면서 났어요. 오늘 좀 괜찮았어요. 전화 준비됐지? 가자. 역시 이렇게 혼자 타는 거랑 같이 타는 분이 한 분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 거랑 정말 많이 차이가 나네요. 감사하게도 앞에서 끌어주셔가지고 전 뒤에 타고 편안하게 외롭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. 앞에서 절대 안 끌어준 애 한 명 있습니다. 오늘은 마음도 가볍고 거리도 짧으니까 빨리 탄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맞바람이 세네요. 탈만 하시지 아직? 춥진 않은데. 네. 오랜만에 타세요? 아니 밖에서는 오랜만에 타죠. 네. 죽을 것 같아요, 저. 이제 한 20 탔네. 그죠? 네, 20. 근데 돌아갈 때는 등바람이니까 훨씬 날 거예요. 정훈아, 너 근데 힘도 제일 좋은데 왜 앞에 안 가냐? 이따 두 분 다 힘들 때 제가 앞에 가야죠. 이따가 등바람인데? 야, 아, 너 왜 기울적으로 다 짜증나게. 야, 그런 거야. 원래 네가 그런 거야. 네가 그럴 때야. 네가 원래 자전거 그렇게 누가 형처럼 야 막 내려가냐고. 왜 내가 앞에서 끌어? 원래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가는 거야.
놓고 하나 드려. 아 그래야겠다. 나도 하나만 물려줘 이거. 빵. 감사합니다. 네. 먹어야 갈 수 있나요, 거예요?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지 오늘 끝나는 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앞에 두 분이 계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500km 탄 그 기간 동안 오늘이 제일 자전거 타는 것 같네요. 원래 자전거 이렇게 재밌게 타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도 이렇게 재밌게 부담 없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저녁 뭐 먹을래? 오늘은 축하의 의미로 아 롯데리아? 아 아니 맥도날드? 아 저희 주제에 그게 맞지 않나요? 뭐 그럼 뭘 먹을 거 아니에요? 아 우리 또? 아, 모르겠어. 근데 이거 어제 나도 그래서 어제 나도 굳이 말라 했잖아요. 저녁 못 먹었지. 너 맨날 내가 해야 되냐 그런 거? 아니죠 형. 이게 저녁은 형이 사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러면 형이 결정을 하는 거야. 형이 먹고 싶은 거도.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? 도와주셔서 감사해요. 잘 봤습니다. 네. 도와줄게. 부담스러워가지고. 아니야. 예. 이게 그냥 존재만으로도 도와줄 거예요. 맞아요. 전 사람이 그리웠거든요.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많이 받으세요. 들어가세요. 거리 다 채웠고 페스티브 500km 거리 다 채웠습니다. 거리는 다 채워서 남은 거리는 그냥 마음 편히 그동안 4일 동안 어떻게 자전거 탔는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마음 참 홀가분합니다. 콧물은 줄줄 났지만 또 나름의 재미와 의미와 성취가 큰 겨울 라이딩입니다. 예, 사장님 주문하신 짜장면 두 개 곱빼기요. 4km로 페스티브 500 마쳤습니다. 딱 턱걸이로 4km 더 탔네요. 더 길게 타고 싶지는 않고요. 이제 힘들어서 옛날에는 한 520km 막 이렇게도 탔던 것 같은데 이제 별로 그렇게 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턱걸이로 504km 탄 것도 만족합니다. 혼자 이틀을 타서 좀 외로웠는데 셋째 날 넷째 날은 그래도 같이 타는 분들이 계셔서
훨씬 수월하게 탈 수 있었고, 그리고 넷째 날인 오늘은 정말 수월하게 탔던 것 같습니다. 힘도 들이지 않고 중간에 커피도 마실 여유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들어와서 맛있게 짜장면도 먹고 나니까 이제 힘든 생각도 안 드네요. 이게 페스티브 500 하고 나면 참 묘한 게 딱 완료하면 별 생각도 안 들고 힘든 것도 잘 생각이 안 들고, 생각보다 완료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냥 내가 뭘 했지? 뭐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감정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올해는 좀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. 내년에 할 거냐? 내년에 나올 거야? 아예 안 나오죠. 이틀도 안 나와준다고? 이제 하루 나올게요 내년에. 그럼 너, 내후년에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거야. 고작 190kg 도와줬잖아. 그러면 내년에 90kg 정도 도와주는 거야. 어쨌든 뭐 90kg라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뭐 마지막 날에는 나와줄 것 같네요.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어떻게 단정은 짓지 못하겠고, 올해보다는 좀 다르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틀만 지나가면은 올해도 다 끝나는데,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내년에는 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, 어느 순간부터 막 큰 계획을 안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좀 더 낫고 하루하루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. 그치? 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라이딩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이만 그릿!